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또 하나 있는데, 아까 뭐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고, 뭐 앞으로 나올 단지들 같은 경우 규제 지역에서도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청약 요건 자체를 보면은 이게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하고 요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이라든지 또 재당첨에 대한 뭐 부분 또 전매 제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 지역이 다 풀린 것 같긴 해도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어뭐 다른 지역들 보면 뭐 당첨 확률하고 또 이런 분양가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전략들이라든지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청약에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분양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약 당첨 안 되면은 어쨌든 분양가가 싸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제 그 어떤 여건에 맞춰서 당첨 확률이 높은 곳에 청약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랑 용산구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임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규제 지역이라는 장점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더라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규제 지역에서 청약을 하실 때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 제한이에요. 못 파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상당히 축소가 된 거긴 한데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묶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3년이 안 지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이제 전매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죠. 이거는 사실 얼마나 내가 분양을 싸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주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장 문정 이런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전세에 맞춰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투기 걸지구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청약 당첨이 일정 기간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자금을 마련 못해서 이거를 계약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향후에 또 청약 당첨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뭐 1순위 청약 자격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뭐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일반 공급으로 뭐 추가, 그러니까 중복해서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첫 번째로 이제 청약 통장에 일단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셔야 돼요. 규제 지역에서는. 그리고 예치 기준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이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적별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85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청약하신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모든 평형을 다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1500만 원 정도를 넣어두셔야지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요. 세대원은 청약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세대원이 모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요건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모든 세대원을 또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또 이제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세대원 중에 누가 당첨이 됐었으면 그러면 또 이제 그 청약, 그 1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그 가점제 추첨제 물량 비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그래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별로 다른데 가점제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기과열지구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입지에 입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그
규제 지역 청약을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면적별로 좀 그 물량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이 40, 그리고 추첨이 60% 이렇게 그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0에서 85 사이다라고 하면은 가점이 70, 그리고 추첨이 30%예요. 85가 넘으면 가점제가 이제 80%, 추첨제가 20%. 그래서 이제 그 선호하는 평형일수록 가점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투기 가지고 그 규제 지역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최근에는. 왜냐면 이제 비규제 지역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좀 규제 지역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럼 청약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규제를 한번 보면 전매 제한이 1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 제한이니까 곧 파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좀 수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실거주 의무가 사실 이게 폐지가 됐어요, 대책으로는. 근데 이게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법안까지 통과돼야 사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거는 뭐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기가 문제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이게 청약을 포기하시더라도 다시 청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순위 청약 자격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제 만 19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원도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주택자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이제 예치 기준 금액만 납입하면 뭐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첨제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점 같은 것들이 좀 그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면 가점 40, 추첨 60인데 85제곱미터 넘어버리면 추첨 100%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 이제 대부분 2030 세대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주시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특히 사실 사회초년생이나 이게 청약제도 자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첫 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짚어볼 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뭐 청약 가점이나 청약 경쟁률 뭐 이런 거 외적으로도 뭐 비규제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길 바랄 것 같아요. 뭐 거래라든지 뭐 당첨 제한 또 자격 이런 부분, 재당첨 제한이 좀 제한이 걸린다라면 역시 내 집장만 하는데 뭐 한동안 기간을 그 활용을 못 하니까 좀 불리한 측면들이 좀 있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당첨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경우에도 3년이나 묶어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규제 지역은. 그렇게 됐을 때 좀 그 실거주 의무도 있고, 그래서 실거주를 뭐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빨리빨리 환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조금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내가 진입을 하고 또 보유를 하고 양도라는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취득을 못하고 재청약을 못한다라는 것은 뭐 본인이 다시 뭐 투자에 접근을 한다든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 기간이 설령 시간이 뭐 한 3, 4년 정도 지나서 뭐 어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겪는 과정 안에 내가 내 집장만 하는 시기에 맞물린다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